오늘 아침에 놓쳐서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 콕 집어드리겠습니다. 오늘 아침 뉴스 콕. 오늘 준비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. 고삐 풀린 가계 빚 정부 대책은? 어느 나라 경제나 마찬가지긴 하죠.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.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걸 꼽자면은 역시 끝없이 늘어나는 가계 빚이 아닐까 싶습니다.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죠. 고금리 시기에는 이 가계 빚이 줄어드는 이른바 디레버리징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요.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.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, 그러니까 대출과 신용카드를 포함한 모든 가계 빚 1896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3개월 전보다 13조 8천억 원 늘어난 수준인데요. 개인으로 계산을 해보면 국민 1인당 3,66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.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생산 GDP의 84%나 됩니다. 돈 갚느라 바쁜데 돈을 쓰기도 어렵겠죠. 두고두고 내수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. 자칫 대형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정부도 화들짝 놀랐나 봅니다.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만 원래 계획이었던 0.75%포인트에서 1.2%포인트로 높여 잡기로 했습니다. 지금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는 게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이것부터 잡겠다는 건데요. 효과가 있을까요? 글쎄요.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정부는 이미 1%대 정책 대출 상품을 내놓고요. 2단계 스트레스 DSR을 갑자기 미루면서 대출 급증에 빌미를 준 상태입니다. 정책 혼선에 이걸 수습할 대책조차도 상당히 뒤늦게 나온 셈입니다. 결국 핵심은 부동산입니다. 국민들이 많은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느끼고 영끌조까지 등장하게 한 정책 실패가 문제라는 거죠. 부랴부랴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. 늦었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.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요. 동시에 가계 부채를 관리할 만한 일관된 정책 기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. 지금까지 오늘 아침 뉴스콕이었습니다.